네, 취재 기자와 함께 대략적인 내용 우리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서 심도 깊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의 박혁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상이 됐던 것처럼 금리가 동결이 됐는데요. 먼저 동결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뭐그 최근에 2013년 들어와서 대외 여건이 개선됐다는 측면들, 그러니까 미국 재정 절벽 문제가 큰 고비를 넘어섰고 유로존 재정 위기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고요. 또 중국 경제도 좀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경제 여건을 좀더 관망해 보자 이런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통화당국의 독립성을 감안할 때 이런 부분은 꼭 고려가 될 요소는 아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이제 그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확인한 후에 정책 금리를 조정하자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월 이후에 채권 시장도 엔저가 좀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우리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금리를 동결했고요. 앞서서 취재기자도 G20 재무장관 회의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 짚어줬는데요. 이러한 부분과 채권 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좀 살펴주시죠. 예, 사실 1월 채권시장, 그러니까는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흐름과 좀 디커플링 되는 모습들이 좀 강해졌습니다. 그 채권시장만 놓고 본다면, 엔저만 진행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같이, 원저도 같이 진행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엔저 원고가 동시에 진행됐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채권시장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수출 의존적인 한국 경제에 보면, 상당히 엔저 원고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그 원고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해외에서 유동성이 그 자금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유동성 증가 요인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원화 강세를 막기 위한 그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걸로 이렇기 때문에 그 채권시장 강세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엔저 현상을 과연 이제 이번에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이냐.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독자적이고 인위적인 일본만의 엔저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국가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거에 플라자 합의나 그 일본 엔화 강세를 유도했던 플라자 합의나 엔화 약세를 유도했던 역 플라자 합의 같은 경우는 선진국 간의 공조가 이루어지면서 정책 효과들이 있었고 영향도 좀 오래 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일본의 독자적인 그 엔저 정책들은 좀어그 지속성이 좀그 의문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 그 이번 주말에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제 과연 엔저 정책에 대한 의미 있고 구속력 있는 합의가 도출이 가능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국간의 이해관계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좀 엔저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신흥국들, 한국을 비롯한 뭐 브라질 쪽 신흥국들은 엔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그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은 좀 어렵지 않겠냐. 반면에 이제 좀 그런 그 반발들이 나오면서 엔저 원고 현상이 당분간은 좀 진정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또 하나는 그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 일본 경제에도 크게 그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가 그 일본 경제 자체로서는 수요 기능 인플레이션을 원하고 있지만 그 엔저로 인해서 비용 기능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결국은 나쁜 현상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일본 국채의 한90% 이상을 소화하고 있는 그 일본 금융기관들의 어떤 평가 손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냥 엔저 정책만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엔저 원고 현상의 어떤 진정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반대로 이런 시장 채권시장 강세윤의 반대로 채권시장 약세윤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책 당국 역시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례로 또 1월 말에는 토빈세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토빈세와 관련해서 어떤 뭐 쟁점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언제쯤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도입이 된다면은 효과는 정말 예상처럼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토빈세 도입의 배경이 뭐냐. 결국은 이제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풀린 자금들이 결국은 신흥국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신흥국 통화 가치가
의도하지 않게 강세로 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토비스트의 도입에 어떤 배경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 유출이 그 규제 3종 세트, 즉 선불안 포지션 한도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외환 건전성 부담금, 그리고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 이런 자본 유출입 그 규제 3종 세트를 실시를 했지만 사실 그 원화 가치 상승 제동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그 토빈세, 그러니까 이제 외환 거래세나 채권 거래세로 볼수 있는 토빈세 도입을 검토를 했는데요. 그 토빈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벨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스 교수가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이제 붕괴된 1970년대 단기적 투기 자금의 국제 이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현물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해서 이런 그 자본 유출 그 이동을 규제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비세라는 명칭이 붙여졌는데요. 지금 현재 지난번 공청회에서 논의가 됐던 게 한국형 토비세로 논의가 됐던 게 외환 거래세, 채권 거래세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되는 과정이고요. 실제로 그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제 그 법률 개정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2013년 말이나 2014년 초에나 도입이 좀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도입 이후에도 이제 이런 그 채권 외환 거래세나 채권 거래세가 도입이 될 경우에 이런 그 제도가 도입되면서 거래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진국들도 일단은 법안은 마련해놓지만 실제로 시행 시기는 지금 유보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향후에 이제 2013년 말이나 2014년 그 초에 가봐야지 이에 따른 토빈세 도입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이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다려봐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취재기자와 함께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한 3월이나 4월 정도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시장은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봤는데요. 네네. 신정부 출범 이후에 통화 정책은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예,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체적인 시장 컨센서스가 동결에 우위를 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인하 가능성을 좀더 높게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인하 명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 통화 당국의 금리 인하 의지가 있다면 굳이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느냐, 시기를 실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판단에서 인하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요. 사실, 아무래도 이번에 금리 동결한 것은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많은 이제 언론 보도상에 나오고 있지만 새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좀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10조 원 편성을 언급할 정도로 이제 그 경기 부양 의지가 뚜렷한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통화 당국도 그 재정 정책과 공제를 이룰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앞에서 이제 그 아나운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3월이나 4월에 그 추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한 후에 연말까지는 이제 동결 스탠스를 유지하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그런 통화정책 스탠스가 예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대증권의 박혁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